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주요 시장 관련된 이슈들 또 좀 분석도 해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좀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신 권수연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이라는 발음 힘들어서 공기자에 네. 공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자니까요. 저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요즘에 주식이 워낙 네. 잘 나가긴 하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9월이 됐든 12월이 그렇죠. 됐든 어쨌든 하반기에는 내릴 거라는 쪽에 거의 뭐 그렇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중금리, 뭐 채권금리가 내려간다는 네. 얘기가 되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채권 투자에는 네. 되게 호재죠. 호재다. 좋은 여건이 네. 무르익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발빠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채권 투자 직접 하시거나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권 기자님하고 채권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채권도 워낙에 뭐 국채, 회사채, 뭐 네. 하이일드니 뭐니 워낙에 다양하긴 한데 그중에서 오늘은 권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종자본증권하고 후순위채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은 좀 낯선, 좀 생경한 그렇죠. 단어죠. 그래서 네. 신종자본증권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름이 신종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이고 네. 거기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 사실은 채권하고 주식의 이제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예. 일단 만기가 없거나 있어도 30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영구채라는 그래서 영구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네. 거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종자본증권을 영구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만기가 30년이어도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발행한 다음에 보통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나 이거 이제 상환할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상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채권처럼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면에서는 약간 채권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아, 정기적인 이자를 그쵸. 주니까 채권 그쵸. 성격.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30년으로 길다는 점에서 이제 영구채라는 면에서는 약간 좀 주식에도 가깝고 근데 이자를 준다는 면에서는 또 채권이랑 또 채권 가깝고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채권이 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후순위채도 이제 같이 묶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후순위채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도 이제 회사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게 그 만약에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 그 변제를 어떤 순위로 받느냐에 따라서 선순위가 있고 중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후순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이 파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청산하면 이제 이 돈이 나올 텐데 남는 거 그거를 이제 선순위 채권자 먼저 갖고 네. 그다음에 중순위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으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이제 받게 되는데 못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있죠. 있죠. 예. 근데 이 대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자율은 일반 회사채보다는 높습니다. 신종자본증권도 마찬가지고 후순위채도 이제 이자율은 높은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네. 후순위채보다도 신종자본증권이 변제순위에서 더 밀려요. 그럼 더 후순위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더 높습니다. 후순위채보다. 보통 그렇습니다. 아, 그럼 회사채 네. 중에서 후순위채권이 그 해당 회사의 채권 중에서는 제일 금리가 높은데 네. 신종자본증권은 그 후순위채보다도 더 그쵸. 금리가 높다. 아니, 그러니까 그쵸. 금리가 높게 준다. 그렇죠. 이제 변제순위에서 밀리니까. 밀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신종자본증권도 이제 차이점이 기본자본으로 인정이 되는데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이에요. 그래서 후순위채의 약간 이제 신종자본증권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본 인정 비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 전에 요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채권이거든요. 이게 만기가 있고 돈을 빌리는 거고 이자를 주기 때문에 채권이 그죠 네. 빚인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채 사이드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자본 사이드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걸 발행을 하니까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그쵸. 거니까 부채가 부채 비율이 당연히 그쵸.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네. 거는 총 이제 자산을 자산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분자로 부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이 자본이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는 높아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부채 비율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는 효과가. 거지. 아. 그러면 기업들은 사실은 빚을 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요.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당연히 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뭐 물론 자본 사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본 사이드에서 이제
직접 금융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데, 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해석이 되는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중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후순위세 발행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에서 잘못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금융 이런 것들은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 또 잘 안 되면 또 좀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금도 조달하고 네. 또 자본인 자체가 늘어나니까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채권, 그렇죠. 자본 조달 수단이 네.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신종자본증권은 사실 저도 기사를 좀 검색해보고 그러면 금융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이 돼서 좋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그러니까 맞네요. 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지금 발행하는 게 좋은지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냥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네. 그러면 이런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자본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규제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금융사들은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들이 작년에 신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게 킥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킥스가 작년에 도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새 회계제도 IFRS 17이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 킥스 전에는 이제 지급 여력 제도라는 RBC라는 거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 RBC, 그러니까 이 이제 킥스도 그렇고 RBC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의 재정을 좀 관리해주는 그렇죠. 기준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 상에서 뭐 보면 기존과 킥스가 도입돼서 달라진 게 자산과 보험 부채에 대해서 모두 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력도 이제 시가 평가한 순 자산에서 손실흡수 정도에 따라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면, 된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구 자본이 이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돼버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새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금융당국이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니까 이 기준에서 보면 자본을 좀 늘려야겠네라는 이제 이 환경이 된 거고 이 비율이니까 예를 들어 킥스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적정 수준을 150%로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이 기준점이 100%가 이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조치인 거예요. 경영진들한테는 진짜 좌불안정이 그렇죠, 되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면서 요구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러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 또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부담이 커졌는데 네. 늘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라는 요 아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네. 있어서 그걸 통해서 네. 그렇죠. 자본 여력도 확대를 하고 맞습니다. 재무건전성도 네. 비교적 더 유지하거나 그렇죠. 더 잘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니 네. 당연히 여러 가지로 네. 수치상으로지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이제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그 건전성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기준을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이제 상품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쭉 이런 금융사들의 이런 신종 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이 좀 있어왔지만 이달 들어서도 보면 벌써 우리금융지주, 네. DBG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거나 이제 추진 중이고요. 롯데 모두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서 지금 이제 예정 중입니다. 수요 예측.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갑자기 공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우리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롯데손보.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금융사 특히 큰 금융사들은 뭐 굉장히 사실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밸류업의 뭐 가장 뭐 그렇죠. 뭐 주요 이제 대상이 되는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굳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뭐 이를테면은 재무건전성을 뭐 좋게 한다든가 부채비율을 떨어뜨려야 된가
자본 여력을 높여야 된다든가 혹시 이 회사들에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사실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 주는 게 좋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그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맞아요. 그 와중에 시장 금리는 변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주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투자진 거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약간 뭔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자금 수요가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여건이 좋을 때 그리고 지금 사실은 회사 시장 너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하는 족족 수요 예측 금액에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민평금리라고 하거든요. 민평금리보다 좀 낮은 금리에 이제 금리가 책정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이제 자금을 마련해 놓을 때 자본이나 그러니까 부채 비리나 이런 것들을 높이지 않는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본 적정성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본 수요들이 있고 자금 수요들이 네. 있는데 시장이 좋고 그 면에서 이런 상품들의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그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요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는 높더라도 어쨌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보다는 이렇게 좋을 때 수요가 네. 많을 때 하면 조금 더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좀 줄어들 거고 금융사들은 이제 그런 선제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후수시채를 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보통 신용자본증권이 금융사들이 저도 많이 발행한다고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비금융사들도 맞아요. 많이 발행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싶네요. 최근에 약간 눈에 띄게 이제 금융사가 아닌 일반 업체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통계를 한번 좀 뽑아봤더니 네. 비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이 이제 벌써 올 들어서 2조 3천억 원이 넘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한 6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배 이상 늘어난 그러네요. 거고 예. 발행한 기업도 작년 요맘때쯤 이제 6개 기업이었는데 올해 15개로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이제 건설사들이 주로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해서 워낙 안 어렵다고 좋았잖아요.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이수건설, 뭐 HDC, 아이파크 뭐 이런 데들이 발행했었는데 올해는 좀 업종이 다양해졌습니다. 보니까 뭐 JTBC 아, 여기는 자금 회사채 시장이 약간 좀 단골 이제 손님이기도 한데 뭐 여기도 그렇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CJ대한통운, CJ CGV, 풀무원 식품, 효성화학 네. 뭐 이런 데들 이름을 알 법한 데도 많네요. 근데 이제 얘는 이분 그러니까 요 기업들도 이제 자금 조달은 해야겠는데 부채 비율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활용한 건데 실제로 보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데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을 한 100% 정도면 그 밑 뚫면 아, 요 정도면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보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가 작년에 326%까지 급등했거든요. 2018년에 173%였으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1분기 말에 이미 8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JTBC 작년 말 기준으로 네. 999%. 미디어들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지금 여기서 부채 비율을 더 높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떨어지고 일단 등급장만 떨어질 거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이러면 이 신용등급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요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되 부채 비율을 높이지 마라. 약간 이런 이제 절체자명의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금융사들은 공개자 말씀대로라면 이미 괜찮은데 네. 선제적으로 자금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이 있고 비금융사들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별로 좀 안 좋아서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온도차는 분명히 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거지 약간 숫자 노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네.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결국 시장 부채 비율이 떨어지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 자금이 지금 두르긴 하지만 나중에 훨씬 굉장히 어쨌든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야지 이제 그걸 네, 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숫자 노름이나 이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 좀 그렇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자본증권인데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네. 5년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업들이 선택하는 건데 관행상 보통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5년 딱 되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은. 보통은 그러니까 그렇죠. 콜옵션 행사한다는 건 상환을 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사실상 5년 만기 채권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5년 후에 만약에 이 기업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신용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이제 금액을 상환하려면 그렇죠. 다시 발행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차환 발행을 하거든요. 차환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차환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때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때 이 채권이 제대로 발행이 될 것이냐. 만약에 시장 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네.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흥국생명 사태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 2022년 11월입니다. 네. 그때 흥국생명도 그때는 이제 국내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외화 신종자본증권이었는데 5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행사 시점에 돌아왔는데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야라고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죠. 워낙에 이제 한국계 금융사들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는 무조건 콜옵션 행사하는 분위기였고 그게 2009년에 우리은행이 한번 이제 행사 안 한 거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는데 흥국생명이 상환 안 하겠어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흥국생명 굉장히 어렵나 봐.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네. 5년마다 콜옵션 행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네. 신뢰가 깨지네. 그래서 이게 콜옵션 행사 안 한 걸로 한국계 이 금융사들이 발행한 신용자본증권 가격이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흥국생명 이 회사 한 회사 때문에 그렇죠. 전체 한국 금융사들이 그렇죠. 다 도매금으로 다 뭔가 좀 안 좋은 눈초리로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데 그때 흥국생명이 이제 해명하기로는 글로벌리 이제 기업들이 판단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고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거잖아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행사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도 한국 애들은 5년마다 만기가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할 때 행사를 하니까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행사를 안 한다고 이건 약간 배신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이제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자금 마련하려고 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해가지고 한 4천억인가 5천억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환매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흥국생명이 그 당시에 진짜로 관계자 보시기에 재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걸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는 아니었으나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낙인이 찍힌 효과가 있으니까 흥국생명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상환하기 결정을 했고 보통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환을 할 때 이제 차환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환 발행하기에는 조금 그 여의치가 않아서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이제 상환한 적이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은 2022년이니까 그 얘기가 네. 그 이후에도 그런 한국 금융사들은 5년 뒤에 콜옵션 행사한다라는 이 관행이 더 굳어졌습니까? 아니면 더 굳어졌습니다. 더 굳어졌습니까? 네. 그럼 이게 사실은 뭔가 옵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렇죠. 선택의 계획 없이 그냥 신종증권 발행을 하면 이제 뭐 연구체란 말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때 5년짜리는. 네, 금융당국도 막 진화에 나서고 막 이랬었어요. 워낙 한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지니까 금융당국에 나서서 이거 약간 해결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2022년이면 또 사실은 주시장 상황도 싹 그렇게 좋지는 않을 때였으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약간 금융시장도 조금 이제 위축이 네. 됐던 상황이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발행을 하면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아까 공기자가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은 되게 수요가 굉장히 좋다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 그러면 보통 금융사라든지 큰 데들이 많이 발행을 하니 기관들이 좀 많이 사지 않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는 금융사들의 신용도 일단 좋습니다. 뭐 여기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망할 그 근처에 가기 전에 이미 적정성 관리를 해서 거기까지 안 가게 당국이 관리하기도 맞아요. 하지만 설령 망한다 그래도 공적자금 투입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자도 많이 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요새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채권기미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금리 시절에 그러니까 동학개미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회사채가 뜨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에 회사채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 채권개미라는 말이 좀 생겼는데 네. 그 채권
개미들의 채권 투자 열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올 들어서도 그렇죠. 올 들어서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채권 금액이 21조 원 정도 되거든요. 21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채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채권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맞아요. 전용 이제 시장이었는데 채권 투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이제 채권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이 신용자본증권이 워낙 이제 일반 회사채보다도 금리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예적금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보면 이제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1년 만기에 예적금 금리가 연 5%대에도 이제 종종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높았네요. 네, 최근에는 4% 정도 네. 상품도 찾기가 어려운 게 제가 어제 이제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은행별로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를 찾아봤더니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에 3.9%가 최고 금리였었어요. 근데 이게 우대금리라는 거는 받기 힘든 우대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별로 못 받아요. 그렇죠. 뭐 신용카드 얼마 써야 된다거나. 네, 네, 네. 근데 기본금리로 따져보니까 한 3.6%가 이제 최대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 최근에 신용자본증권 발행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4.21%에서 모집액을 세웠거든요. 수요예측하면, 그러니까 수요예측의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수요예측을 할 때 기간별로 나는 어느 금리에서 이제 이걸 받을게 하고 다 이제 입찰을 하듯이 이제 넣습니다. 뭐 어디는 4.5, 난 4.5% 줄게. 어떤 데는 그렇죠, 4%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낮은 금리부터 채워져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상한선으로 채워진 금리가 이제 4.2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싸게 산 것도 있고 4.21%에 산 데도 있을 텐데 일단 4.21%만 봐도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예. 이게 개인들한테 이제 나올 때는 조금 더 이제 금리가 요구보다는 좀 깎여서 나올 거, 그러니까 조금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금융지주는 신용등급 AAA거든요. AAA라서 굉장히 이제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데 신용자본증권은 그 채무 변제 순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보다는 한 두 노치 정도는 낮아요. 두 노치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두 단계 정도 낮아서 그래도 AA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신용자본증권을 개인들이 투자할 때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이제 크네요. 예, 네. 이 세금 혜택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될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채권 가격은 올 테니까 중간에 신용자본증권을 팔게 되면 이제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개인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용자본증권 수요예측했을 때 모집액의 두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는 데는 자기가 일단 물건만 나오면 그냥 네. 내가 샀게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크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칼의 양날과 같은 겁니다. 검의 양날과 같은 얘기인데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게 리스크잖아요. 맞아요. 예. 변제가 물론 뭐 안 망한다라는 게 전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긴 사실인데 어쨌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 네. 그만큼 금리가 높다라는 거 특히 좀 요즘에 회사채 중에서도 좀 고금리에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뭐 아주 뭐 BBB 정도라 해야 되나 그 전후 정도에 그러니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서 망할 정도 회사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금리를 한 6, 7% 주는 이런 회사채도 많이 네. 발행이 되고 하다 보니 또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개미들 특히 네. 금리 인하 관련돼서 채권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의 신용자본증권이라든가 좀 더 뭉뚱그리자면 이런 고금리의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그런 회사들의 이 회사채 이런 거를 매수하는 거를 네. 사실 얼마 전에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게 괜찮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 기자님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오픈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금리라는 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근데 그 회사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전망도 좀 봐야 되고 그 회사의 그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프로젝션들 그러니까 아,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전망치를 반영을 하는데 전망치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회사채에서 예를 들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재무제표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현재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조금 리스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전망보다는 현재의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현재를 보기에는 좋으나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이제 예측은 조금 이제 반영이 덜 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 회사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용 등급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나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특성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돈 벌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우리 이제 겪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약간 마음 놓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상황에 좀 발생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용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이 되거나 상각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끝에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정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없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나한테는 100%인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예를 들어 5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상품들은 조금 멀리하는 게 맞는데 이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작년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예, 예.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한 16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5조 원 정도 되는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상각 처리된 적도 있었거든요. 휴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이 높은 건 이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기업의 이제 재무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네. 특히 5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리고 시장 금리가 떨어질지 오를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그러네. 않은 부분이 있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회사채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HTS에서 뭐 제가 네. 미래에셋증권이든 한투증권이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회사채는 네. 이 회사채를 파는 증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투자하려면 증권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같은 회사채라도 증권사가 붙이는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리에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높은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 가격이 싼 거니까 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증권사를 본인이 발품 받아서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회사채라든가 특히나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어느 이델리에서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돈 되지 않을까? 저희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권 부위라는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아까 개인용 국채 얘기 잠깐 했었는데 10년물은 3.4대리인 거 됐고요. 20년물은 0.7대1밖에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리스크인 거죠. 말씀하신 네. 대로 장기에 따른 그렇죠. 리스크를 네. 반영이 된 거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 그런 거 충분히 다 알고 계시면서 네.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